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안경호라고 합니다. 발표하시는 분들 앞자리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료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날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당시 진화위에서 168개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년 동안 13개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를 해서 약 1,500여 분의 유해를 발굴하고 안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피해 조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단되면서 저희 민간 차원에서 2014년도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공동유해발굴조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경남 진주시 용산리에 대한 유해발굴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2월 달에는 대전 산내골, 올해 2월 달에는 앞서 보신 동영상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대한 유해발굴을 실시해서 약 25분의 유해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국가 차원의 조사는 중단되고 또 해소됐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변호사님을 통해서 유해발굴과 관련된 거 다음에 대보상과 관련된 법안 설명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저희 민간 차원의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유해발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변과 함께 법조인들과 함께 유해발굴과 관련된 법안 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이 법안들에 대한 거는 초초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진화위법 개정안이나 그 다음에 유해발굴특별법 그 다음에 법예상 법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단 설립 관련된 법안들은 향후에 각각 개별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유족분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회 입법 발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먼저 그 발표 첫 번째 순서인데요. 한국전쟁 유해발굴 특별 법안에 대해서 현재 민변의 과거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중희 변호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변 과거사위원장 서중희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제할 부분은 그 한국전쟁기 민간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특별법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일부에서나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해발굴 법안이라는 것이 그 진화위가 구성되면 진화위 하부구조로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유해발굴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그 특별한 국가 기구를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유해발굴 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해발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기에 그 적대 세력은 물론 그 여순 사건, 국민 보도연맹 사건 등 같은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 희생 사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희생자들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의 산하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국의 산하에 방치된 유해를 굳이 발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적 차원이나 그리고 그런 전쟁이 주는 그런 참혹함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된다는 그런 평화적 요청 그리고 그 상당수 유해가 적대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군경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희생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적 해원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유해발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그 2006년 진화위가 발족 진행되면서 그 진실규명 사업
그리고 실체 규명 그리고 증거 발견 그런 차원에서 그 유해 발굴에 대한 현황들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는 2006년에 그 14개소에 대한 자체 조사 그리고 154개에 대한 매장 초장지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한 66개소 정도에서 발굴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유해 초장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8년부터 약 3년 동안 유해 발굴이 가능한 지역 중에 매장 규모가 큰 지역 그리고 유족계 신청이 있는 지역 등을 상대로 한 전국적으로 64개소의 유해 매장 추정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페이지 그 나눠진 자료집에 보시면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그 추정지 안내판 설치 현황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뭐 인천, 경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64개소에 설치된 표를 알 수가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진아이가 그 민간인 집단 희생 유해 발굴과 예 안장을 위한 건의를 하면서 그 2009년도까지 발견된 매장 추정지를 또한 17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로 야산이나 도로변 골짜기 그리고 각각의 사유지에 그렇게 유해들이 방치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해 발굴 사업을 진화위가 2007년부터 진행하였는데 그 이때는 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관련 증거의 확인 그리고 실체 규명 그리고 집단 국가적 회원 차원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3년간 13개 매장 추정지에서 1,617구의 유해 그리고 5,6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를 보니까 일단은 우선 발굴 대상지를 선정하였고요. 보니까 2016년 12월에 각 권역별로 39개소를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사건 조사와 연관성, 매장지 현장의 특정성, 발굴 용이성, 집단 매장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한 13개소에 대해서 2007년에 4개소, 2008년에 5개소, 2009년에 4개소 등 13개소에 대해서 그 유해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해들은 그 진화위가 발굴된 유해들은 2008년 충북대학교와 협약에 의해서 그 충북대학교 내에 설치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추모관에 안치된 것은 그 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8월경에 그 세종시로 이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에 진화위가 아닌 유족계 등에서 발굴된 학교 유족계는 학교에서 발굴된 유족 그 유해들 같은 경우는 그 별도로 또 안치되고 있습니다. 진화위는 이렇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개소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전국적으로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위가 이미 조사해 놓은 것만 하더라도 39개소의 유해 발굴 대상지가 있고 64개소의 유해 매장 추정지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희생자 유해에 대해서 회원의 차원에서라도 그 민간 집단 희생자에 대한 추가적 유해 발굴과 안장 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진화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유해 발굴 사업, 발굴 안장 추모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진화위 자체도 일단 설립된 계속 활동을 한다면 이제 국가기구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기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해 발굴 사업 자체가 그 국가적 차원의 회원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진화위 해소가 된 이후에 이제 유해 발굴이 국가의 선을 떠나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일종의 회귀되면서 일종의 기획적 발굴, 기획성 유해 발굴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유해 발굴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발굴 이후에 안장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 영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유해 발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구로서 설치될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주체는 그 유해 발굴 자체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유해 발굴 이후에도 안장 추모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고 그런 사안들의 난이도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그 하나의 위원회 차원으로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그 하나 행자부 당관 소속 하에 뭐 유해 발굴단 이런 사업단 형태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장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유해 발굴 사업이 상당 기간 저지되거나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 위원회 차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고 그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런 유해 발굴 사업 자체가 어떤 그 행정 공무원이 주도를 했을 경우에 그 국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희생자 조직의 대표가 참여한다거나 뭐 과거사의 연구에 깊은 조회가 있다거나 그런 그리고 유해 발굴과 안장 이런 추모 사업에 일정 전문적인 경험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이런 민간인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기구들을 꾸려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표에서 59페이지에 제시한 추모사업위원회의 조직 구성안은 과거 강창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그 국회 예산처에서 그 이렇게 꾸며본 것인데요. 이거는 그 진화의 그 규모를 고려해서 이제 조사 총괄, 발굴, 추모 사업 보존 관리 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팀들이 이제 꾸려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결국은 그 사업 주체가 그 민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간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유해는 어떤 것들을 발굴해야 될 것인가 결국 희생자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국 전쟁기에 희생된 분들을 이제 발굴하게 될 것이죠. 이제 종기의 문제로서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그 법률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아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한국 전쟁기 희생된 분들을 먼저 발굴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로서 측면에서는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뿐만 아니라 그 우리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역시 발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쨌든 간 한국전쟁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희생된 희생자들만을 그 유해 발굴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진화위법에서 그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이 집단 희생 사건이라고 그 진실규명 대상을 사건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분들만 그 희생 유해 발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라는 요건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불법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희생 사건에서 희생되었으면 그 집단성을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다. 뭐 집단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 명인 집단이 아닐 것인데 두 명이 집단이냐 세 명이 집단이라는 여러 가지 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해 발굴의 대상, 추모사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 희생 사건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 이런 정도로 정의하면 민간 희생 사건의 유해 발굴을 대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추모 사업의 진행인데요. 일반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은 그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신고, 조사, 발굴, 안장, 추모,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과거에 진화위가 이미 그 상당 부분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업 주체라고 사업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굳이 신고, 조사를 넘어서 바로 그냥 어디서부터 먼저 발굴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해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 주체가 바로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미 발굴된 유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시 추모 시설,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곳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곧바로 그 안장과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런 그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추모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가 좀 동시에 실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그 민간인들이 적대 세력은 물론 우리 군경에서 희생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한국전쟁이 지난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희생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아직 전국의 산하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지난
과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전국의 산지에 있는 유해 매장 추정지를 알리는 표지를 했고 또 우선 발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일부나마 유해 발굴 사업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지난해 해소 이후에 그 사업이 이제 방치되어 버렸고 임시 발굴된 유해만 임시시설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인도주의 차원이나 평화 요청 그리고 국가적 회원의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한국전쟁 무렵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유해를 발굴하고 안장 추모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제가 법률안을 소개해 놨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과거에 그 지난 19대 국회 때 그 강창일 의원께서 냈던 안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나름대로 좀 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 삼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늘 이 토론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안병욱 위원장님 재임 당시에 진실화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세 가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포괄적 배보산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건의가 첫 번째였고요. 같은 해 또 8월 달에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이후 추모 위령 사업과 교훈, 역사적 평화 인권 활동들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는 좀 전에 발표했던 유해 발굴과 관련된 유해 발굴과 안장에 관한 건의, 특별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유해 발굴을 하고 정중하게 안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했는데 이후에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건의에 국회도 또 대통령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거사위원회 활동들을 위축시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그 유해 발굴 관련된 법안을 통해서 아직도 전국에 150여 군데가 그 인위적인 훼손 또 자연적인 훼손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인식하고 또 이후에 입법하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할 분인데요. 이상희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그동안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통해서 긴급조치 사건, 과거사 재심 사건을 많이 해오셨고 더불어 민간인 학살 관련된 소송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님 모시고 관련 법률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자료집 68쪽에 그 제가 발제문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발제문은 조용선 변호사님께서 법률안을 틀을 만드셨고 좀 살을 붙여서 같이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민간인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피해자,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배상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이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뭐 진실 규명, 공식적인 사과, 사실 인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피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상 이외 다른 방식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으로는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실 이제 누구도 선뜻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법원을 통해서 배상을 개별적인 배상을 일정 부분 받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배보상 안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하는 그 안은 정말 그 초초안이고요. 여기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이후에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발제문에서 1항의 제목을 배보상 입법의 당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배보상 입법의 당위성이라기보다는 배보상의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보상을 뭐 법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시행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이 과감히 집행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방식 여하를 떠나서 왜 배보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배보상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공소시효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이러한 중대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사실은 배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그 법원도 이미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울산보도 연맹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법원은 이러한 그 전쟁 범죄, 그러니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울산보도연맹이 처음 인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거창이라든지 몇 개의 사건에서 그 이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인정을 했지만 여하간 국가가 이러한 그 학살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울산보도연맹에서 중요한 그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소멸시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가 단순히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당시에 그 대법원이 과감한 그 판단을 내렸는데요. 사실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 그거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박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 동그라미 3인데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본질적으로 국가가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소멸시효 뭐 3년 이런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는 소멸시효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법원이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그러면 계속 재판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만들 것인지 그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국가 책임을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배보상의 당위성은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 기본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사 정의 기본법 34조와 36조 1항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국가는 진실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문제적인 판결이다, 반인권적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2013년 5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아이러니하게 그 판결에서 법원이 되게 또 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서 배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다. 따라서 국회는 후속 입법을 통해서 그 대상이나 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멸시효를 이제 뭐 그 개시 결 규명일로부터 3년이라는 되게 문제적인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이미 법원은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서 배보상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국회가 그 안을 마련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저희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그 배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 피해자 권리 구제 원칙이라는 중요한 그 결의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엔이 오랫동안 공권력의 중대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를 10년 이상 논의한 끝에 만든 되게 중요한 그 결의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건에 적용할 만한 중요한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다섯 번째를 보시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개별 상황을 감안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해서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는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그 다음에 피살자의 시신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 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무시적인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라서 시신 매장을 지원을 하라. 그리고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포함을 해라라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우선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실규명,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추모 등의 사업, 그다음에 역사교육 등의 일련의 절차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그 학살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은 했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책임을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해서도 그 2008년 1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부대혁명 사건 그 추모 행사에서 사실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요. 일단 그 이러한 학살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실을 분명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명예회복, 사과와 화해, 추도사업, 재발방지 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적절히 추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은 그 한국전쟁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상, 그다음에 역사교육, 그다음에 추모 등의 사업이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배상은 지금까지 법원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이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멸시효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역사교육을 보면은 97년인가요? 그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은 이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1월 달에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가 될 건데요. 여하간 정부로서는 지금 그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의한다라고 적어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무고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 교과서에 한 줄도 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하간 이러한 국제인권 규범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배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법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요. 우선은 배보상은 이러한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배보상의 목적은 아니고 그런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배보상의 법안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규명, 그다음에 역사교육, 추모사업들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단 그 저희가 이제 고민한 그 법안에서는 일단 만약에 배보상 법안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진실규명 법안,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서 장원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과거사 그 진화위 개정안과 배보상 법안을 분리해서 추진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논의 과정에서 그 한국전쟁 부분은 전부 다 배보상 법안에서 넣어서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같이 하고 나머지 인권침해 부분은 진화위법에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배보상을 중심으로 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법안에서 보상 대상자의 범위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요, 적대 세력에 의한 그 학살, 그리고 미군과 관련된 학살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결과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도 배상 또는 배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라고 표현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국가의 불법행위 부분,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법원 또는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사과 발언을 통해서 그 학살에 대한 불법성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의문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얼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제1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그 규명된 그 희생자를 좀 보면요. 일단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규명된 분들, 그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직권 조사를 통해서 규명되신 분들 전부 다 합치면은 그 2만 620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그 2013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가 밝힌 국가배상 사건이 이제 총 1,166건이고 원고가 3만 2천 명인데요. 이 원고 3만 2천 명은 그러니까 희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원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희생자가 몇 분의 희생자의 유족들이 들어갔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추 생각하기에는 한 8천 명 정도의 희생자 가족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다른 이제 그 지금 거창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 과거사위에서 이제 규명되지 않은 뭐 노근리 이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보니까 거창이 934명, 그다음에 노근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희생자가 2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이거는 정말 얼추해서 그 통계를 낸 건데 아마 예산은 1조 원 가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전에 그 19대 때 이제 그 나왔던 검토 의견서에서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 아마 나중에 이제 이런 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될 때 아마 예산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이러한 그 피해에 대해서 현재 세대가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보상금액의 수위와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보상 법안에서 다른 법률과 달리 아예 법안에서 보상금액의 기준을 그냥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법률의 경우는 그냥 시행령에서 이제 위임을 해버리는데 시행령으로 위임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법률에서 명시를 한 이유는 일단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현저하게 금액이 낮아질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세대가 저지른 과거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 세대가 어느 정도
얼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이 나와야지 그게 한편 이러한 한국전쟁의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역사 교훈까지 우리 사회로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법안에서 그 명시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그 법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유족분들이 이제 불만을 이제 갖고 계시라 생각을 하고 저도 이 금액이 정말 그 당시 범죄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 인권 피해자 권리 구제 그 규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이제 상황에 비례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현저히 낮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미 법원에서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하간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지정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한편 이게 배상만이 아니라 추모사업, 역사교육 등의 일련의 그 절차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정도 선에서는 유족분들도 충분히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준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진실규명은 이제 진화위법에서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 배보상 법안만 이제 별도 독립된 법률로 이제 발의가 이제 입법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신청을 받고 진실 조사는 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진실 규명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사 위원회라는 정부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인 범위 안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진화위법에서 그러니까 진화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진화위법에서 한국전쟁 부분을 빼고 한국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하나의 법에서 만약에 이제 그 입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진실조사 부분도 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일단 초안에서는 저희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요. 일단은 좀 초반에는 뭐 대법원, 국회, 대통령 각 3인으로 구성하는 되게 좀 약간 큰 규모로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 역시나 만약에 배보상 부분만, 그러니까 진실규명을 제외한 배보상 부분만, 실무적인 부분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진실규명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 구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포괄적인 보배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건의를 한 주요한 근거와 계기는 그 2009년에 있었던 울산보도연맹 사건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가지고 1심 법원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를 한 겁니다. 그거는 결국 국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근거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진실화위원회에서는 이게 개별소송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라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대부분의 소송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수임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에 2013년도 5월 달에는 진도 보도연맹 사건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3년 이내에 소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와중에는 대법원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과잉 배상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또 한편 이자 기산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경직된 판결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의 이자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변론 종결일부터 시작해서 이자를 산정하다 보니까 인혁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 이후에 받은 금액 약 250억 정도를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상희 변호사님 또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3년 12월 12일에는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판결 받은 부분이 분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소멸시효를 아예 3개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3일 늦게 낸 분들이 이 판결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패소 판결이 줄을 이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련한 이 토론회에서 특히나 이 보상과 관련된 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여러 가지 주요 쟁점과 논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안 명칭이 왜 보상이냐부터 시작해서 보상의 액수 문제, 그다음에 보상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충분히 향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함께 뭐 힘과 지혜를 좀 모으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로 두 분의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 발표에 대한 토론과 재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은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내창 기념사업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현재는 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원옥 박사를 모시고 토론과 재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연구자이고 과거사 연구하고 있는 정원옥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좀 전문적인 토론이나 이걸 드리기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정리해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것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과거 청산 작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진화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과거 청산의 과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안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의 활동 종료와 함께 사실상 중단된 과거 청산 작업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하는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입법 전망이 여전히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토론회는 과거 청산의 후속 과제들을 법제화하기 위한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 과거 청산은 정권의 교체나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군경에 의한 것이든 적대 세력에 의한 것이든 미군에 의한 것이든 집단적이든 개별적이든 불법적이든 적법하든 빨갱이든 아니든 전시이든 평화시이든 모든 민간인의 죽음, 공권력이 개입된 모든 국민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듯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배보상을 비롯한 하해 조치를 취한 데 있어서도 정권의 변화가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오늘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향후 세 가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청산이 정권의 교체, 색깔과는 상관없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진실화해위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해발굴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안은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후속 과제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 특별 재심 규정을 신설한 점, 청문회를 신설하여 과거 청산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점,
그리고 과거사 연구재단 대신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후속 과제들을 확장하고 장기적 안정적으로 그 과제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눈에 띕니다. 한편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안은 배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배보상의 범위를 마련하고 또 유해발굴 특별법안은 유해발굴과 추모기념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들은 진실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권을 강화하며 특히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들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꾀하고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 법안이 모두 한국전쟁 민간 희생으로 대상이 집중되면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발생한 사건들, 특히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들과 조작 의혹 사건들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 의문사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 청산 작업의 첫 포문을 열었지만 현재의 권력기관에 의해 은폐 조작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실하회의에서는 조사 개시가 늦어지고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을 반발하여 24건의 사건이 유가족들에 의해 치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유가족들이 자식의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고 생존해 계신 분들도 80대 전후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과거 청산이 진실규명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것이라면 의문사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들의 재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방공법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악법에 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과 국가기구를 만든다고 과거 청산이 저절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더 강한 권한의 법을 만드는 것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에 입각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입니다. 의문사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422일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의문사 특별법이었고 2000년 12월에 출범한 것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였습니다. 당시에 84건이 신청이 됐고 제대로 가해자가 특정이 돼서 밝혀진 바가 없이 2기 위원회 때 다시 40건, 그 다음에 저희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40건이 재진정 신청이 되었다가 약 24건 정도가 취하하고 3건 정도가 진실규명 결정된 그런 사건이 의문사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과거청산운동의 시작이 출발점이 의문사였다면 정말 제일 마지막까지도 해야 될 것이 또 의문사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서 지적해 주셨던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 수산업법 위반, 특수범죄처벌법 관련해서 약 4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실화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확정판결 사건, 재심 권고한 사건이 73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일교포 사건이나 납북어부 사건, 긴급조치 위반 사건들에 대해서 약 200건 이상이 재심의 기회를 얻었고 배상까지도 간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국가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토론과 제언은 현재 부경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때 유해발굴 팀장으로 있었고요. 앞서 보셨던 홍성, 그 다음에 진주, 대전 산내 유해발굴할 때도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노영석 부경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영석입니다. 예,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야기는 그 이전 몇 번의 모임에서 아마 발언했던 것들이 아마 이렇게 조합되는 것들이라고 이미 생각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유해 발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해 발굴 법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도에 대해서 서중희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이런 법안을 가지고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법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활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 발굴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 시기에 유해 발굴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와서 이제 유해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이후이지만 지나서 이제 유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유해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진실규명이라든가 과거사 정리의 상징성으로서 전 세계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측면으로 유해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각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발굴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적 과거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장의 문제라든가 혹은 위령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혼령을 떠나보내는 문제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 기억과 가족적 기억이 이렇게 위령과 이렇게 동시성을 띠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의 일이 끝났다는, 그 다음에 이 완료된 형태의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이 아마 유해 발굴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친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발굴이 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완료되는 측면을 좀 상징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발굴된 유해는 재발 방지 혹은 과거사 청산의 궁극적 목적인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배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큰 영향력을 가지겠지만 미래 세대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유해 발굴의 성과나 아니면은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아카이브 그 보존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리에 안병욱 전 위원장님과 설동일 전 사무처장님도 계시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되었던 유해 발굴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획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못했고 뭐 법안 자체 내에 유해 발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실시되었던 유해 발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진실화해위원회에 계시는 수뇌부들께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사건의 현실성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얼마나 위중하고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사회에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무엇인가 알리는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해 발굴이라는 게 상당히 그 지나간 과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나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난관들이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발굴 법안이 여러 국회의원 분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독립적 기구로서 국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독자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례로 다른 나라의 과거 청산에서도
국가기구가 유해발굴 기관을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엄중한 국제전범재판소 혹은 그 국제기구가 백업을 해서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단기간에 걸친 유해발굴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해발굴 기관들은 사실은 국책 소위 말해서 정부기구와 민간기구가 교묘하게 이렇게 결합된 기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간기구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데 국가가 그렇다고 방조하지는 않는 그러면서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예전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발굴단을 독립적 기구로서 또한 독립적 법안으로서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뚫어야 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다른 성격의 유해발굴팀이 하나 있죠. 그죠? 국방부 유해발굴조사단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한 전쟁 시기에 다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해발굴팀을 두 개씩이나 가지려고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회적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그 활동 상황들이 서로 엇갈려서 나중에는 어느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시하신 여러 의원 발의하셨던 여러 유해발굴 법안들을 보면 사실 말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법조항들이 간혹씩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법안에도 보면은 4조 같은 경우에 타법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서 유해발굴 법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당장에 급하게 유해발굴을 실시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기구를 창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물론 다른 과거사 문제도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유해발굴의 문제는 조금 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유족분들도 이제 고령화되시고 그다음에 이 환경이 점점 변화함으로써 유해 매장지가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인가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인 유해발굴 법안이나 조금 탄력적인 유해발굴 법안,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바로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법안 측면에서 유해발굴을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유족분들 중에서도 그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그 유령공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 행정자치부 내외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전이 평화공원 조성지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충북대에 있던 유해가 세종시로 갔다가 다시 그 봉황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리로 이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사 처리 지원단에서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전의 과거사 처리 지원단과는 달리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문회의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유해발굴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런 측면들을 동원했을 때 법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마련하는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물론
다른 과거사법은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유해발굴법만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면 현재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 내부 내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발굴되었던 1600구에 대한 혹은 유품 5600점에 대한 봉황관리만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유족분들이 자문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향후 추가로 발굴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혹은 이 영역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평화공원 내부에 관리 인력이나 혹은 아니면 이 평화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팀들을 만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유해 발굴 팀을 그쪽에다가 일단 먼저 조사 인력들을 먼저 이렇게 조직 기구 내에 성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급한 발굴들을 진행하면서 현재와 같이 안정된 측면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유해 발굴 법안을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공원 내부에 있는 조직 내에 유해 발굴 팀이 조성이 되면 별도의 법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화공원 내부에 있는 일들은 유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유해 발굴이나 아니면은 이후에 있는 추가 확장 조사에 대한 측면들도 별도의 법률이나 혹은 제재 조치 없이 특별한 제재 조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해 발굴 법안에 보시면은 그 타인의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발굴할 때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유해 발굴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법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발굴이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법률이 미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물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유동적인 방향으로 빠른 발굴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그 평화공원 조성 내부의 유해 발굴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중심으로 시급한 발굴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행정자치부 과거사 처리 지원단에서 유해 발굴 봉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물론 1600구의 유해가 충북되어 있고 이것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유족분들의 그 여러 가지 원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아까 상영했던 홍성 발굴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의 기획성 발굴 저희가 지금 세 차례 하고 있는데 이 세 차례의 발굴이 그 발굴 업무를 맡고 있는 과거사 처리 지원단에게 압박을 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 민간기구에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매장지를 노출시키는 수준에서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지금 민간기구의 유해 발굴이 그 이제 기획을 곧 할 예정이고 유해 발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유족분들하고 적절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디가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발굴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진행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민간기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기획성 유해 발굴과 그 다음에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금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좀 그림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해 발굴과의 이 적절한 이 요소들을 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급한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유해 발굴 같은 경우는
안정된 법안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연구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조직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조항을 직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 이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이나 아니면은 더욱더 큰 조직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유족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와 계시는데 향후에 뭐 유해발굴이라는 측면을만 가지고 볼 때 그 측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 유해발굴 특별법 관련해서도 이 유해발굴의 성격이나 필요성, 그 다음에 방식, 뭐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독립적인 기구에서 해야 되는지 여전히 쟁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서중희 변호사님의 반론 내지는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듣는 시간에 앞서 1부에서 발표하셨던 장환익 변호사님하고 조영선 변호사님은 자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희 변호사님 먼저 2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노 교수님께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발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런 그 법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유해 발굴 법안을 특별한 법안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은 그 과거사 진실화해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발굴되었던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을 하나의 그 과거사위 진화위에서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그 특별한 조직 국가 기구로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국가적 차원의 회원을 좀 더 활성화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유해발굴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적극적인 취지는 동의를 같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의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만 뭐 법률가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골격들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골격들이 규정된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지금 이 유해발굴 특별법안을 지금 그 입법 토론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1부에서 세 분의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 두 분의 토론 및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발표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의 토론 제언과 관련해서 반론이나 의견이 있으면 먼저 한 1분 정도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화위법 관련해서도 좀 토론이 나왔는데 장환익 변호사님 혹시 반론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따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반론을 하겠습니까? 반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 혹시 다른 조영선 변호사님이나 예. 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토론 제안까지 마쳤고요. 이번 시간은 그 함께 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한 두세 분 정도 먼저 질의응답을 질의를 받고요. 그거를 모아서 어떤 분이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실지는 이렇게 좀 정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예,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전공지역회 상임대표 윤호상입니다. 오늘 중단없는 과거정산 다시 시작이다 토론회를 주최하신 진선미 의원실과 민변 그리고 또 진실과 정의 포럼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많은 일을 쓰셨고 특히 그 존경하는 장하직 변호사의 기본정리법
모습을 보니까 진일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유족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 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19대 국회 때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을 발의했지만은 중구난방식으로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여건도 성숙되지 못했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지도 결국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발의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끝남으로 해서 자동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단하는 과거 정산 다시 시작한 이 토론회가 대단히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문제는 유족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15일에서 이 토론회가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도 않았고 이메일로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도 잘 몰랐지만은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대단히 고생했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토론회는 유족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법의 주체는 결국은 유족입니다. 아까 그 노영석 그 토론자께서도 추모공원 얘기를 하셨지만은 추모공원의 행정자치부의 10명의 자문위원이 이촉이 돼가지고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은 그거는 행자부의 자문위원 뜻이지 전체 유족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추모공원을 졸속적으로 500억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꿈입니다. 유족의 꿈이 아닙니다. 유족은 오히려 진실규명이 끝나고 나서 모든 배보사가 끝나고 난 연후에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만 유해안치소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재활용 문제도 그렇고 세종시로 옮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추모공원을 대전에다 유치한다는 것 이것은 밀실에서 행정자치부와 자문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모르지만 본유족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걸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또 두 번, 세 번 또 입법공청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는 투쟁의 주체인 유족회를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 섭섭한 것입니다. 유족도 분명히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폭넓은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이 진실과 포럼 또는 여러 과거사 단체들의 희망과 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정말 지방에서 많이 오셨고 또 많이 자리를 비웠지만은 저희들이 민병과 진선미 의원실 그리고 진실과 포럼의 대표자들 면담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즉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난 2012년도 19대 국회 당시에도 당시 4월 총선 직후에 전문가들, 전직 조사관들, 그 다음에 유족분들,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그 진화입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연말, 2013년도 초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번 마찬가지로 4.13 총선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19대 때 함께 했던 전문가들, 활동가들 중심으로 일단은 향후에 어떻게 입법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또 입법의 대상은 어느 정도일지를 먼저 좀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취지는 이것이 앞서 발표에서도 다 그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초안일 수는 없고요. 그 초안 과정 전에 있는 초초안 정도 이를테면 저희들이 그동안 이러저러한 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한 4개 정도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입법 발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는 소개의 자리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각 법률안은 진화입법 개정안 따로 그 다음에 유해발굴이나 법해상이나 재단 관련해서는 각각 따로따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들을 좀 받고 또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안이 마련이 될 때 비로소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가족분들, 그다음에 유족분들, 그다음에 피해 관련 단체들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예, 말씀. 예, 저는 완도 보도연맹 유족회 저 김경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 법률신문의 편집국장으로 현직 재직 중입니다. 예,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돼서 그 진선미 의원이 이 문제를 맡게 됐는지부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선 우리 유족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이런 정책 토론의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랍니다. 에, 피해자 인권법이 지금 제정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박민식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공청회들을 하고 이 정책 포럼에도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 포럼에 할 때 서울대 연고대 법학과 교수들이 몇 명 오시고 그래서 정책 토론회가 잘 끝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이후로 국회의장에다가 등등 국회의원 한 20명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국회에서 박민식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인권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어떻게 통과가 됐었느냐. 그러면 과연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박민식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 벌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럼 1조 4천억에서 10%만 피해자들 위해서 활용하면 될 거 아니냐. 재원은 그렇게 조달을 하자. 그렇게 발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인권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와서 보니까 이 병주구 울림이 폭판까지 제대로 울려줘야 될 생각이 드는데 뭐 국회에서 뭐 그 작년에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 폐기돼버리고 또 이게 자꾸 굴러만 빙빙 돌아다니고 이러면 유족들만 피곤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집행부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를 좀 생각했으면서 즉 말하자면 좀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 누구를 우리가 만나서라도 국회에서 제대로 또 때가 좋습니다.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빨리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또 그 민변에서 이렇게 같이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한 두 분 정도 더 받고요. 그 질문에 좀 모아서 답변을 좀 함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 10월 달에 진선미 의원 외 52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좀 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국회든 또 시민사회든 또 정치권이나 정권 자체도 이 과거 청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족분들의 그런 절박하고 힘든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일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국회 초선이었지만 그나마 과거 청산의 의지를 갖고 있던 진선미 의원을 통해서 입법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했던 거고요. 향후에 저희들은 지난 17대나 18대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내지는 정의당이나 이 야당들이 국회 내에 또 정당 내에 과거사 의원 모임 형식의 과거 청산을 전담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꾸려라 이렇게 좀 제안도 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과정들이 거치고 나면은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면담을 통해서 이 과거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나 오늘 발표 토론하신 분 중에 의견이나 또 제언 있으시면은 한마디씩 좀 하시죠.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현 어떤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여수야대가 됐다고 해서 긍정적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현재 의원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과 그리고 관심 그리고 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유족분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은 아까 우리 양규모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족들의 의견들, 이제 유족회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어떤 진화의법에 어떤 내용들이 좀 이런 게 반영되어야 한다랄지 또는 유해 발굴 법안에 대해서 어땠으면 좋겠다랄지 입법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내용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또는 유족회 관계자분들하고의 전체적인 뭐 간담회를 해서 내용적인 협의 그리고 앞으로 방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유족회나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항상 공인하게 하되 분명하게 입법 전략을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는 거고 또 국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량감 있는 어떤 의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는 있겠죠. 과연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사정과 또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제가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그 유족계에 관련된 분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 잘 설득을 해내십시오. 사실 지역구 의원들 설득을 안 되고서 여기에서 국회에서 설득하려면 설득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점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두고 올 하반기에 좀 더 어떤 큰 사업들을 힘있게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유해발굴 관련된 특별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국책사업이 됐든 민간 차원이 됐든 저희는 여전히 이 한반도 곳곳에서 이름 없는 야산이나 산기술 동굴에서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그분들의 유해를 66년 만에 밝은 곳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또 과거 청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여전히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 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평화와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도 이 과거 청산의 운동의 과제를 늘 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과거 의문사위원회나 진실화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입법을 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험난합니다. 국회와 정권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법은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전문가, 활동가, 연구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또 유족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이런 험난한 길을 함께 가는데 더 힘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유족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발표해 주신 토론자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중단 없는 과거 청산 다시 시작하자 모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